오늘 이슈는 타다 아웃, 개 이름 모네입니다. 그제 새벽 서울광장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번엔 카카오 카풀에 이어 2라운드, 타다 아웃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가 함께 오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와이파이와 공기청정기 같은 편의 제공과 승차 거부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벌써 가입자 수가 5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택시업계는 타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흉내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승합차의 운전자를 같이 부를 수 있게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은요, 원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죠. 반면 택시에 우호적이지 않은 소비자들은 웃돈을 주고 타다를 이용할 만큼 택시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데 서비스 개선 없이 반대만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타다 측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상생 가능할까요? 경찰에 체포된 이 중국 남성, 아 분위기 살벌하죠. 죄목이 뭐냐고요? 댕댕이 이름을 잘못 지은 죄입니다. 한 마리는 청관, 한 마리는 세관, 둘 다 공무원을 뜻하는데요. 댕댕이 사진을 위챗에 올렸다가 공권력을 조롱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아 그냥 재미로 그런 거예요 라고 해명했지만 유치장 10일 구속이 내려졌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이 개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규정하느냐. 국가 권력이 사실 개라는 비밀이 불편해서 있는 거죠. 아 중국 검열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1,770,000달러에 낙찰된 이 그림,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 건초더미 중 한 점입니다. 역대 모네 작품 중 최고가인데요. 예상 낙찰가 두 배를 뛰어넘는 가격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이 사갔습니다. 건초더미는 모네가 1890년 프랑스 노르망디 저택에서 작업한 25점의 연작인데요. 모네각도 빛의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황혼 무렵 수확을 마친 들판에서 빛을 받은 건초더미의 모습을 다른 계절, 날씨, 시점에서 여러 번 그린 겁니다. 아, 근데 1318억 원. 감도 안 오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제 하루 쉬었더니 많이 나았어요. 주말 동안은 다 나아서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